뜨거운 커피를 먹는다 그래 놓고 그냥 침대에 계속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지금은요 그냥 누워 있어요. 옆으로 누워 있어. 옆으로 누워서 바깥에 창밖에 하늘을 보고 있지. 지금은 날씨가 흐리네. 오늘도 내가 나가는 게 좋기가 좋을 텐데, 오늘은 왜 그냥 집에 있고 싶을까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이따가 마음이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집에 있고, 이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일은 병원에 가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배도 많이 아파. 그래서 못 나갈 것 같아. 그리고 내일은 병원에 무조건 아침에 가고, 내일은 오늘보다는 컨디션이 좋을 거야. 그리고 내일 가서 못 만나는 의사나 간호사가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을 하고 1시에 끝나니까 그때 1시 이후에 만나는 거지. 제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차질 없이 다 만나야 될 것들을 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나는 믿습니다. 아멘. 단 거를 먹어야 되나 봐. 집에 초콜릿이 있거든? 피넛버터 초콜릿. 그거 먹어야 되나 봐. 단거 먹으면 또 기분 좋아진다? 지금 내가 단거안 먹어서 기분이 다운된 것 같아. 그래. 단 거를 먹어야겠다. 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예민한 거 같다가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여자 같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기분이 이렇게 다운돼 있는데 단 거를 먹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래서 내가 되게 단순한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남편이 언젠가 나보고 그랬지. 당신 은근히 예민해. 당신 몰랐구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예민한 것도 있나 봐. 근데요, 그런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진 거에 대한 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감사함을 느끼기 위하여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굳이 내가 찾아볼 필요는 없잖아. 그거는 뭔가 다른 차원의 교만이나 자만이나 뭐좀 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되면 모르지만, 굳이 그거를 찾는다면 말이야. 내가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무슨 말이냐고 그러냐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영상이.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보면, 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사실 그거는 내가 또 배우는 거잖아. 하지만 근데 그걸 굳이 뭐 나보다 힘든 사람을 내가 만약에 영상을 찾아서 본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좀 행동이야. 뭔가 좀 못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난. 일부러 그런 걸 찾아서 본다면. 내가 괜찮기 위해서 찾는다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 사람이 물론 영상을 보라고 유튜브에 올린 거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뭐 가끔 인간극장 보면 힘든 사람들 나오더라고. 그런 거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나는 저 정도는 안 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 그치만 굳이 그들의 슬픔을 내가 찾아서 검색해서 본다는 거는 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보면 느껴지는 건 많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또 슬프다고 외롭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사치일 수도 있겠구나. 또 그런 또 깨달음은 또 받기는 받잖아요. 왜냐면 지금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안전한 집에서 잘 지금 살고 있고 또내 주변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쁜 똘똘이도 내 옆에 있고 룸메이트도 지금 착하고 그래도 또 똑똑한 애가 들어와가지고 응? 성실한 애가 들어와서 또 렌트비도 또 따박따박 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출근을 할 것이며 또 딜리버리도 같이 하면 또 얼마든지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좋은 그런 환경에 있는 거고. 그냥 나는 지금 내가 나에게 주신 거, 허락해 주신 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 그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지. 그런 것도 생각하면 행복하잖아. 너무 좋잖아. 벌써부터 미소가 지어진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내가 또 사랑을 받는 만큼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고. 그냥 내가 내 앞가림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냥 내가 내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또 외모도 또 가꾸려고 노력하고, 응? 이왕이면 못생긴 것보다 이쁜 게 낫잖아요. 뚱뚱한 것보다 날씬한 게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뭐, 지금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는 거잖아. 단지 내가 좀 많이 외롭다는 거?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고 싶다는 거? 오늘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메이비 약간 호르몬의 변화일 수도 있겠고, 오늘은 생각이 많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난스탑이야. 그냥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중얼중얼 거리고 내가 이따가 사시미가 먹고 싶으면 사 먹을래. 어제 사 먹고 싶었는데 못사 먹었어. 근데 오늘은 사 먹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사시미 뭐 맛있는 거사 먹을래. 이따가 먹고 싶어. 그럼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겠지. 그래도 맛있는 거가 사시미라고 떠올리는 걸 보니 남편한테 미안한데 입맛은 있나 보다. 근데 갈비찜이나
김치찌개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는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또 입맛 완전 돌아온 거 아니잖아. 안 그래? 그리고 남편 저거 장식장 예쁜 거 봤는데 그거 사가지고 예쁘게 잘 꾸며주고 싶어. 근데 겁은 나. 왜냐면 지금은 그게 유골함이 잘안 보이는 데다 놨는데 내가 장식장을 사면은 너무 훤히 보일 것 같거든? 내가 괜찮을까? 참 나도 피곤하다니까. 이두 가지 마음이 너무 피곤해. 저렇게 숨겨놓듯이 놓는 것도 미안하고 뭔가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보이게 놔두자니 또 내가 보고 매번 그걸 보면 또 내가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나의 마음은 항상 그러네. 그냥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 장식장이 고급스럽고 예쁘다는 거랑 내가 어떤 장식장을 살라고 했을 때이 정도면 딱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게그 장식장일 거라는 거랑, 그리고 남편도 장식장을 보면 잘 샀네, 고급스러워 보이네라고 말할 것 같은 장식장이라는 거, 그리고 그 장식장이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밑에 들어갈 수납 공간이 많아서 장난감 새 거도 밑에다 박스도 넣을 수도 있고. 또그 위에 층이 이렇게 렉이 쉘브가 3개가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러면 거기다가 사진 액자도 넣고 장난감도 넣고 레고도 넣고 다 넣을 수는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조금 모자랄지도 모르겠지. 어떻게 말하면 그게 두 개가 필요할지도 몰라. 근데 두 개는 오버잖아. 그래서 일단 하나만. 어떻게든 중요한 장난감만 넣는 거지. 그리고 그걸 생각해. 묘지를 할지 납골당을 할지 아직도 그걸 잘못 정했어. 머니도 머니지만, 머니가 지금 있다고 해도 그걸 정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단순히 머니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어차피 남편은 어쩌면 그냥 집에 나랑 계속 같이 놔두는 걸 원할지도 몰라. 근데 왜냐면 내가 또 돈을 막 이렇게 쓰는 거를 원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그냥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그럴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아무튼 묘지를 할지 납골당을 할지 그거 정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네.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집에서 오랫동안 잘 보관하려고 생각하면 그 장식장을 사는 게 확실히 맞겠더라고. 응, 그게 확실히 맞아. 내일은 중요한 일이 있어. 그걸 꼭 해야겠어.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인지 몰라. 9시 반인가? 일단은 그래도 아침을 먹어야지. 원래 아침 안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먹어.
남편이 계속 싱겁게 먹고 했으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있었겠지? 근데 남편은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맛있는 게다 짜단 말이야. 그리고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싱거운 거안 먹으려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먹으려고 그랬던 거였지. 남편은 말을 잘 듣는데 그건 안 듣는다. 예를 들면 야채 먹으라 그러면 케일을 맛이 써서 못 먹겠다고 안 먹고, 옛날에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 주면 배불러서 못 먹겠다, 입이 쓰다. 나는 뭐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내 말을 잘 듣는 남자가 좋아. 응? 내가 예를 들어 그린 스무디를 해줬어. 건강해지라고 주는 거 아니야. 응? 그거 과일하고 야채 준비해가지고 그거 주스 만드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러면 그거를 주면은 감개무량한 줄 알고, 응? 다 마셔야지. 응? 그거를 뭐 맛이 쓰다, 못 마시겠다, 맛없다 이러면서 안 마시려고 그러고, 응? 그래가지고 바나나인가 사과 넣어주니까 맛이 좀 달아지니까 맛있다, 맛이 괜찮다고 마시는데 또 배불러서 못 먹겠대. 응? 아무튼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챙겨주는 거 있으면 군소리 안 하고, 남자들은 다 먹을 거 해주면 다 받아서 먹고, 여자 말잘 듣고 다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그래야지 여자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거야. 응? 말안 듣고 자꾸 그렇게 꾀를 부리면 여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사랑 못 받지.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하고 그럴 거라고. 그러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거지. 근데 뭔가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사실요, 인내심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나는 너무 기다리기가 힘이 들어.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옛날에 뭐 경성 크리처 징그럽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나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거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다음 주까지 언제 기다려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응? 다음 주까지 또 어떻게 기다리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놨어. 그러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기다려야 돼, 앞으로도. 어? 비행기 표로 사놓고. 그러면, 아, 빨리 가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가냐고, 막 이렇게 된다고. 나는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해. 근데 기다려야지 어떡해. 방법이 없잖아. 근데요, 지금도 나에게 소망, 희망이 있잖아. 그래서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앞으로 가까이에 올 그런 플랜을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설레이는 것 같고 되게 기대하게 되고 기다려지고 그러네. 근데 조급해 하지 않고, 그거는 나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전혀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그날을 기다리는 것도 행복하고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나만 그런 건가? 나만 그런 건가? 아니면 상대방도 나랑 같은 마음일까? 상대방도 나랑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설레이고 이럴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약간 무미건조하게, 그냥 원 오브 누군가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까? 그냥 옛친구 만나듯이 그런 마음일까? 아, 그래도 만나긴 만나네? 이런 느낌일까? 아니면 나랑 비슷한 느낌일까?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든 나는 내 마음은, 기다려지는 것도 행복한 마음이 드네. 저녁을 일찍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저녁을 5시쯤에 먹을까? 똘똘이는 뭐하니? 그럴까 봐. 너 이쁜이가 너 성경책 안고 뭐해? 너 성경책 읽으려 그랬어? 응? 너무 귀여워. 똘똘이도 얘도야 너무나 당연한데 나도 마찬가지잖아. 똘똘이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 예뻐. 언니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재택근무하면 좋지. 똘똘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안 그래? 에이, 예뻐. 얘도요, 나랑 이렇게 계속 같이 있잖아요. 되게 좋아해, 똘똘이도. 얘도 혼자 있는 거 싫어가지고. 아이고, 예쁘니. 예쁘니가 털 빠지는 거 봐라. 응? 아유, 털이 이렇게 많이 빠져, 똘순아. 너 어떡해. 응? 얘가 빗질을 또 해줘야겠네. 지금이. 털갈이 시즌 아니지 않나? 응? 똘똘아, 털갈이 시즌이 아니지 않니? 응? 털이 이렇게 빠지니? 응? 몰라, 너도? 귀염둥이, 사랑해요. I love you. 아이고, 이뻐라. 뽀뽀. 응? 언니 뽀뽀해줘봐. 응? 이쁘니까. 내가 뽀뽀해달라면 도망가던데. 응? 고양이들은 뽀뽀를 싫어해. 야야야, 그걸 하면 안 되지, 성경책을! 하면 안 돼.